가수 손호영이 고인이 된 연인 윤모 씨를 보내며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손호영은 23일 오후 불교식으로 치러진 여자친구의 장례 절차에 참석하며 애통한 눈물을 흘렸는데요. 손호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손호영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상심한 상태라며 현재까지도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윤모 씨의 1차 검안 결과 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